지나나 이야기. 뭐가 웃기지? 난 내가 강한 게 아니야. 폭식가가 날 강하게 만드는 거지. 라테 피해! 큰일 날 뻔했네. 하, 주력 비 살점 맛있겠다. 하, 주력 비 살점 맛있겠다. 형태가 바뀌었어. 라테, 저 주저사 주구한테 잠식되어 있어. 잠식? 먹히고 있다는 소리야? 방금까지 저자의 주력이 더 많았는데 점점 저 주구의 주력으로 덮어지고 있어. 그래? 대식가에게서는 상냥함이라도 느껴졌었는데 저 주구에서는 잔혹함밖에 안 느껴져. 배고파! 배고프다고! 날 먹지마! 먹지 말라고! 주력을 금방 먹여줄 테니 제발! 안돼! 사라졌다. 완전히 집어삼켜졌어. 알람아? 라테! 알람이 잡아! 기절시켰어. 방금 알람이 무언가에 홀린 듯 걸어가고 있었어. 그럼 주구의 사용자가 죽자마자 다른 먹잇감을 노린 건가? 일단 알람이 좀 업어줘. 난 이 주구를 다시 붕대로 감쌀게. 가능한 만지지 마. 걱정 마. 여긴 뭐하는 곳이야? 훈이가 주술사를 그만두기 전에 만든 위험한 주물을 보관하려고 만든 방. 특수한 부적의 주력으로 안에서 주력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제작됐지. 훈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같은 방이구나. 이곳을 쓰는 게 좋겠어. 이곳에서 다시 잠들어라. 달아, 얼른 나가자. 소름 끼친다. 배고파. 핑구 상태는 좀 어때? 주력은 거의 회복되었어. 아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행이네. 알람이는? 라테가 너무 강하게 기절시켜 내일이나 일어날 것 같은데. 미안. 너무 급한 나머지 힘 조절을 못했나 봐. 괜찮아. 너가 기절시키지 않았다면 더 큰 화가 불러왔을 거야. 기운으로 어느 정도 심상치 않음 알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주령 자는 주저사가 다른 주저사에게 물건을 넘기는 걸 보았어. 하지만 자는 그 자리에서 들키게 되었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가 너가 봤을 때야. 그럼 내가 가고 나서 넌 물건을 받은 주저사를 쫓은 거야? 혼자 그 주저사를 쫓아갔고 그자 마주한 순간 등에 메고 있는 물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 그렇게 그 주저사는 그 물건을 꺼냈고 그 안에 든 건 주구였어. 주구? 그 주구의 이름은 폭식가. 혹시 알고 있어? 폭식가라 들어본 것 같아. 아는 거 전부 알려줘.
역사적으로 제일 강한 주구술사가 사용했던 주구. 어? 그자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 단 한 개밖에 없는 책에만 적혀 있었는데 이름이 적힌 부분만 찢어져 있었거든. 그럼 폭식가에 대해 아는 건? 저주받은 주구. 저주? 어. 그 주구를 만진 주술사들은 한순간에 흡수당하게 되지. 그럼 그 최강의 주구술사도 흡수당한 거야? 그것까진 나도 잘 몰라. 우리가 봤던 그대로네. 그러게. 그 주구를 잡은 주자사도 흡수당했거든. 그 주구 어디에 있어? 봉인의 방에 뒀어. 그곳이라면 안심해도 되겠네. 그렇지. 그나저나 핑구, 응? 아까 전부터 일어나 있는 거 알거든. 일어날래? 아이, 들켰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숨의 패턴이 망가지는 걸로 알았지. 아, 눈치도 빠르시네. 우리의 이야기가 나름 재미있었나 봐. 아,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계속 들은 것 같네요. 핑구. 네? 널 만난 날 중 오늘이 제일 멋졌다. 아,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쑥스러워요. 쑥스러워하긴. 옥규 라테. 어? 난 핑구 데리고 들어갈게. 그럼 난 알람이 간호 좀 할게. 핑구, 따라와. 옥규야, 너도 좀 가서 쉬어. 내가 간호할게. 아, 알겠다. 수고해라. 스승님, 아무래도 그 조무르기가 설치에 실패한 것 같은데요. 정말이지, 가져오는 것 하나 못하다니 미개한 것들이구나. 제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올까요? 괜찮단다. 어차피 폭식가는 나에게 오게 되어 있으니. 그럼 도중에 그 녀석들이 폭식가를 부수거나 봉인시킨다면?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하렴. 그 녀석들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폭식가는 부서지지 않는단다. 날 꺼내줘. 답답해. 날 꺼내줘. 답답해. 답답하다고.